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훈철학원장 역술가 보훈입니다. 오늘은 2024년 갑진년을 맞아 57년 정유생 닭띠의 신년 운세를 따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고정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영상에 앞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영상에서 2024년에 닭띠는 정재와 편재가 함께 들어와 재물운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또 기운이 넘쳐나서 일욕심도 늘어나실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런 닭띠 중에서 57년 정유생의 24년도의 신년 운세를 좀 더 꼼꼼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은 갑진년, 청룡의 해로 닭띠와 용띠는 상생관계의 육합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육합은 합을 통해 금오행으로 변하게 됩니다. 갑진년에는 정유생이 매사가 활기찬 활동을 통해서 크게 성장할 것이며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매우 커서 직장이든 사업이든 적극성을 가지고 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갑진년에는 하고자 하는 일마다 중도 포기가 없어야 하고 시작과 끝이 명확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금의 기운이 강하다 보니 다소 굴곡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는 대체로 명예운이 좋아지는 반면에 적잠 걸림돌도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운이 잘 풀릴 때는요, 경계를 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뭔가 잘 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자기 고집이 강해지는데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이 안 되고 적절한 타협을 하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반드시 이룬다라는 생각 때문에 뭐 아니면 도로 중간 지점이 없다는 것이죠. 이런 정유생이 2024년에는 여러 가지의 계획과 성취욕을 갖는 해가 될 것이고 또한 이를 이루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연초에 세운 계획은 차질없이 연말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밀고 나아가야 적잖은 결실을 볼 수 있는 운세입니다. 그래서 닥치는 대로 돈 되는 일에 욕심을 갖게 되고 돈을 찾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음력 3월, 6월, 12월에 태어난 정유생은 행예수가 따르는 등 재물운이 강해지는데요. 주식, 부동산 차익 혹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큰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운입니다. 정유생의 닭띠의 대부분은 문서운이 들어오는데요. 다른 사람의 뜻대로 휩쓸리는 결정만 하지 않는다면 꽤나 쓸만한 문서가 될 것입니다. 정유생은 갑진년에 많은 욕심과 의욕이 앞서는 해로서 지나친 과욕을 버리고 문서를 잘 활용하면 밤낮으로 돈을 쓸어 담는 행운이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이 57년생이 꼭 알아둬야 할 것은 바로 건강관리입니다. 지나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울해질 수 있으며 불면증 등으로 고생을 할 수 있으니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정유생 닭띠는 오랜만에 꼭 붙잡아야 할 행운이 대부분 하나 이상은 찾아오는 해인데요. 이 행운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소 힘들고 버거운 일일지라도 우연하게 잘 극복을 하고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 더 당부를 드린다면 어떤 상황이든지 타인을 위해 덕을 쌓고 남을 탓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갈등이나 오해는 빠른 시간 안에 푸는 것이 운을 좋게 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상대에 대한 배려가 전개되어야 하고요. 상대방이 실수를 좀 한다 할지라도 무시하지 말고 이해와 배려를 통해서 상대방을 대할 때 큰 복이 들어올 것입니다. 갑진년의 재물운은 한두 번의 기회가 오는 해예요. 그러므로 돈을 벌기 위해서 정신을 집중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투자나 재테크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막연한 관심보다는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재건축이나 재개발과 같은 분야를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목돈이 생긴다면 일정 부분은 기부를 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 건강상으로 원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전을 기하는 것이 좋고요. 이러한 면에서는 체력적으로 각종 질병에 걸릴 우려가 있는 해이기도 해요. 따라서 과로에서 오는 각종 질환에 주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리한 신체 활동을 통해서 몸이 상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충분한 휴식과 적절한 음식물 섭취, 이러한 것들이 몸 상태의 관리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갑진년에는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이어트는 물론 근육량을 늘리는데 목표를 세우고요.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라고 그랬죠? 햇볕을 좀 많이 보시라고 그랬죠? 그리고 하루에 만 보씩 걸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갑진년에 실패를 반복한다 할지라도 결과는 연말 정도에 가서 꽤 괜찮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정유생의 애정운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새로운 만남이 시작이 될 수 있는데 솔로라면은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그러한 운도 있어요. 정서적으로 안정이 된다면 애정운은 무난하게 흘러갈 겁니다. 근데 이제 항상 이 기혼자가 문제잖아요. 딴 생각을 하게 되면 가정불화가 시작이 될 겁니다. 부부관계의 화목함을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 직업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운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직장이나 일터에서 일하시면서 능률이 상당히 향상이 되고 일처리를 할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이 응원을 해주는 해가 될 거예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선의의 경쟁에서도 경쟁 의식을 갖는 것을 너무 티내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 마음속으로 경쟁심을 갖지만은 곁으로는 유하게 보여주는 이러한 것도 굉장히 필요한 해입니다. 대인관계에서는 다소 복잡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친구나 동료들이 여러분들에게 체면을 세워주기도 하지만은요, 동시에 또 마수가 되어서 구설 시비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승리할 가능성은 크지만 시끄러워지는 것이 싫다 하면 경쟁 상황에서 사전에 미리 피해버리는 게 좋습니다. 가족관계에서는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가족들과 함께 언쟁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도움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도움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므로 가족들의 진심어린 조언들을 마음속 깊이 새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도움을 받은 이후에 크고 작음을 떠나서 보답을 하는 그러한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제가 57년생 정유생 닭띠의 24년의 신년 운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반적으로 사주팔자를 통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야 하지만은 개개인의 사주를 모두 풀어드릴 수가 없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모든 57년생에게 같이 적용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끝까지 시청해주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다가오는 갑진년에는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하여 큰 복을 받는 여러분들의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